네, 제 옆에 민생 뉴스 임재훈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지금 우원식 의원 인터뷰 보셨죠? 제가 사실 들리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바깥에 딴 대기실 앉아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 뭐라고 하시나요? 지금 유엔 인권위원회에 지금 제소한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정권이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와 야사당 시민단체가 다 모여서 같이 이 문제를 제네바에 있는 인권 유엔 인권이사에 제소한다. 이게 상당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렇죠. 예. 국제 여론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뭐든 이제 뭐든 해야죠.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돼. 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원식 의원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고 일단. 예. 그 일본 아사히 신문 어제 보셨죠? 예.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니 저는 이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정부인지 요새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제가 간담회에서 사기꾼이 만든 사기 대선이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막 종편도 잘리기도 하고 그 종편에서 먹잇감이 돼서 이제 엄청 털리긴 했는데요. 그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결국은 생각해 보니까. 아, 지금 종편 못 나가세요? 종편 잘렸습니다. 아니 근데 뭐 그 의미는 없는데. 나오면 나가면 이상하지. 뭐 괜찮습니다. 전 서울의 소리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만약에 이런 해고염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선 후보 시절에 본인의 생각과 의견을 이야기했었다면 과연 그 0.73% 차이가 났었을까? 라는 의구심이 계속 드는 거예요. 네. 아니 우리 국민이 언제부터 이 후쿠시마 오염수 핵폐수를 언제 우리가 방류를 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국민의 80% 이상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정부가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지난 3월에 그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오므라이스 회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독도 문제가 거론이 됐었다라는 일본의 신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게 계속 기억을 까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보도가 있었을 때 그 당시 대통령실과 정부에서는 가짜뉴스다. 괴담이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하는 걸 선동이라고 이야기를 일본의 했었어요. 일본의 자민당 의원 그 멘트를 따서 윤석열이가 한국에 돌아가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잘 설득해보겠다. 이런 보도였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예, 그래서 이 문제가 테이블에 올라갔다. 네. 독도 문제와 더불어 그때 뭐 위안부 사과 안 하기로는 이미 강제징용 문제라던가 이 부분도 아니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됐었었고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그 당시에는 테이블에 올라갔다고 본인들은 펄쩍 뛰었었어요. 네. 근데 결국은 보다 보니까 그러면 오염수 이야기가 없는데 왜 시찰단이 꾸려지고 시찰단이 가서 방문을 합니까? 없었으면 아예 이 논의조차 없었으면요 시찰단이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정부가 그 당시에 실제로 그 테이블에 그 두 정상이 만난 테이블에 이 논의가 의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럼 결국은 지금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 보도는 다 사실이었던 것밖에 저희가 확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이번 더 나아가서는요. 그 아사히 신문은 어떻게 나왔는지 내용 이번에 아사히 신문은요. 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게 모르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예. 자, 한국 특파원 출신의 논설위원 하코다 데스야라는 그 기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 4월이 총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언제 될 것인가, 언제 이 방류를 할 것인가, 뭐 시기 조절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믿고 싶지 않지만 시기 조절할 필요가 없는 게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차라리 빨리 틀어라. 그러니까 이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를 우리가 반대를 하는 걸 넘어서서요. 빨리 틀어라. 일본 쪽에 이 집권 여당 쪽에서 비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다가 이를 차라리 빨리 방류를 해라. 그래야지 총선에 영향이 없다. 왜냐하면 방류를 한 게 시작이 되다 보면은 당연히 우리 국민이 80% 이상이 이 방류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당연히 여론이 좋지 않겠죠. 그런데 또 저는 이 시도 자체가 너무나 더러운 게요. 우리 국민이 빨리 방류하면 까먹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덮으려고 그러겠죠. 다른 이슈로. 이 이슈를 덮고 또 다른 이슈로 덮겠죠. 그래서 일본 정부에다가 이를 전달했다. 조기 방출을 차라리 해달라. 라는 이야기를 아사히 신문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한국 언론에서는 이 이야기가 왜 안 나오나요? 아, 이게 그럼 사실관계 팩트를 확인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게 진짜여도 진짜 문제지만요, 가짜여도 가짜뉴스라고 왜 반박을 못합니까? 우리 정부 가짜뉴스 센터 있잖아요. 신고할 수 있는데 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맨날 뭐 우리 야당이나 시민단체에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괴돔, 가짜뉴스, 선동,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그 얼마 전에 8.15 경축사에서도 가짜뉴스 관련해서도 엄청난 분노를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럼 이 아사히 신문이 이 중대한 문제가 가짜뉴스라면요. 빨리 이거 신고해야 되죠. 네. 신고 안 합니까? 가짜뉴스? 난 진짜 이 정부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정말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요. 이번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아사히 신문의 이 보도가 진짜인지 정말로.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라면요. 우리 97년도인가요? 언제죠? 총풍 사건이지 않았겠습니까?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 북한에 총 쏴달라고 한 사건. 맞아. 이게 딱 연상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진짜. 네. 아니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국민은 안중에도 없나요? 그 총풍 사건은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맞아요. 국지전이라도요. 그런데 이거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과 연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후쿠시마 이 핵 오염수 문제는요. 그리고 지금 많은 수산,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많은 수산업 종사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일본이가 오히려 이 방류를 늦추게 하는 게 더 맞는 거지. 어떻게 조기 방출을, 총선 때문에 조기 방출을 할 수 있는,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맞는지. 아니, 이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정부 여당 빨리 가짜뉴스 신고하십시오. 아사히 신문에 네. 고소고발하든 압수수색을 하든 그래야겠네. 뭐든 하세요. 가짜뉴스라고 생각되면, 괴담, 네. 선동, 가짜뉴스면. 자, 그리고 일본의 시시통신과 도쿄신문에서 지난 8월 8일입니다. 한국 정부가 NPT 핵확산금지조약 재검토의 준비위원회에서 대외적으로도 공식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용인했다고 또 보도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저희도 약간 찌라시처럼 계속 돌았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설마 했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 정부를 믿었고, 그래도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저래도 그래도 국민을 요만큼 생각하는 정부라면 지금 물밑에서 뭔가 협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거를 최대한 늦추거나 하지 않거나로.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비판의 소지가 많고 이건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에도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용인을 하고 있었다는 것. 게다가 조기 방출을 하려고 했다는 시도까지 있는 걸 어떤 국민이 납득이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식겁합니다. 정말로 식겁해요. 입이 안 다물어져요. 입이 안 다물어지고요. 진짜 과거에 총풍 사건이 기억나네요. 네, 총풍 사건이랑 저는 그게 딱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총풍 사건이. 그래서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이 후쿠시마 이게 지금 뭐 조기 방출을 했다고 쳐요. 그게 있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이지만 네. 이걸 덮기 위해 저는 이 윤석열 정부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일들을 지금까지 행하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찌라시겠지, 아니겠지, 거짓말이겠지 했던 것들이 지금 보면 다 거의 사실에 드러났습니다. 네. 뭐 위안부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봤던 독도 얘기도 CEO부 저펜이랑 미국에서 확인해줬죠. 네. 이런 일들을 봤었을 때 저는 그 어떤 일도 본인들의 이 집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이 국민이 죽든 말든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저는 전쟁이 날까 무섭습니다. 진짜로 이 생각까지 드러나는 제가 이상한 건가요?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마지막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국지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서 누구 그랬죠? 다행히. 근데 평시작전권은 유엔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듣는 거. 그렇습니다. 다행히. 그러니까 다행히 유엔사가 평시작전 통제권이, 이게 너무 슬픈 현실이지만 그게 미국에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 생각되는 게 그게 참 너무 슬픕니다. 너무 슬프죠. 그래도 국지전을 뭐 저는 무슨 짓도 할 것 같아요. 용감한 사단장이.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자,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는 이 정부는 지킬 마음도 없고 그냥 나만 아니면 돼. 그냥 국민이 150명이 넘는 국민이 거리에서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이 정부에서 무슨 짓을 할까 두렵고, 핵 오염수 이 부분은요 30년 동안 방출을 해요. 근데 이게 말이 30년이지요. 그 기간은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런데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도 이 호기 오염수가 방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국내 언론들 빨리 아사히신문 네, 확인 팩트 확인 확인해서 빨리 보도하십시오. 네? 그리고 더한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어떤 보도에 의하면 일본에서 그러니까 IAEA에서 어쨌든 되게 굉장히 굉장히 제3자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번 핵 오염수 관련해서 뭐 안전하다고 얘기도 안 했어요. 실제로 네. 모든 책임은 일본에 있고 본인들은 이게 검증을 하는 게 아니다. 그냥 여기 일본에서 준 자료를 보고 자기들은 조언을 해줬다 정도 컨설팅 정도 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이에요. 예, IAEA 보고서에 그게 나옵니다. 예, 여기는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IAEA 쪽에서 그래도 일본 쪽에 이 핵폐수를 방출을 하게 되면은 그 근처 근교에 있는 해안이 네. 안전한지 안 지금 약간 확인을 약간 해보겠다. 네. 그래서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보겠다.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대요. 뭐 이것도 저도 다른 보도 외신의 보도에 의해서 뭐 확인한 거는 100% 아니긴 합니다만 네. 팩트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그 배에 그러니까 수출할 때 우리가 평행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예예예. 예, 예, 예. 거기다가 해고해서 채워가지고 그냥 가면서 흘린다. 흘리려 한다라는 시도가 있다 일본에서. 설마. 그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설마. 라는 한국 배한테? 한국 배는 아니죠. 일본 배한테. 일본 네. 아, 걔네들은 뭐든지 다 할 놈들이죠. 정말로요. 우리가 가장 근접해 있는 나라의 국가로서 우리가 주권 국가라면요. 이런 보도가 있다면 정말 정식적으로 항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 저 임세훈 수장님 다음에 우리 민변의 이주희 변호사님이 나오시는데 예, 예. 이런 일을 행태를 안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위헌이라고 소송을 제기하셨어요. 맞습니다. 이건 예. 저는 탄핵감이거든요. 이게 안 보거든요. 당연합니다. 자, 우리 저 천국 얘기 좀 할까요? 예, 이것도 독일 함부르크 신문에서 자꾸 외신으로 나오는데 천공이 또 뭘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이 사람? 예? 천공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창피한 일입니다. 이게 예. 이게 외신에서 저렇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다는 사실이 네. 저는 국민 한 사람 없어서 너무나 창피합니다. 해외 언론 보도에 의하면요. 독일 일간지입니다. 독일 일간지에 의하면 예. 함부르크 신문이랑 독일 일간지입니다. 네. 우리나라 뭐 선진국 좋아하죠. 독일 많이 배우잖아요. 실제로 예. 저희랑 그 경제의 구조도 비슷하고. 네. 근데 그 독일 함부르크 신문에 의하면 제목 한국의 사악한 힘 무당이 현을 당기고 있습니까? 무당이 현을 당기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 대통령이 이른바 이제 무당 말을 듣기 때문에 이런 정국이 매우 불안하다라는 내용이에요. 요약하면요. 예. 그래서 사실상 무당이 권력을 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미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공은 얼마 전에도 자신의 이제 유튜브를 계속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뭐 회원제라서 모두가 다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 함부르크 신문에서는 천공의 이야기 유튜브 채널 이야기한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어떻게 근데 우리가 어쩌면 이거를 좋아, 어쩌면 좋아. 우리가 이게 저희가 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천공이 했던 얘기를 윤석열이 그대로 한다. 예를 들면 여왕 조문 같은 경우도 비행기까지 타고 갔는데 그 조문 안 했잖아요. 그 비행기도 늦게 출발했어. 늦게 출발했고. 근데 조문을 안 했던 이유가 뭐 그 남의 무슨 장례식장 가면 안 된다. 아니야 시신을 보면 안 돼. 시신 보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설마 했죠.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태원 참사에서 뭐 큰 진량으로 희생이 돼서 국가적으로 이게 뭐 집중이 된다. 그리고 네. 사람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게 근조 없이 그냥 리본 다 천공 이야기했던 겁니다. 근데 그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주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독일 신문에서도.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또 천공이 정법 강의를 했다 그러는데요. 그 영상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정법 강의? 거기에서 하루에서도 잘 생기고 조금 미모도 갖췄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사람이 좋다고 내 옆에 오래 앉아있으라 하지 안 그러면 밀어내요. 그 사람은 만났는데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 이 사람이 변하거든요. 그건 내 실력이에요. 그 실력을 못 갖췄고 어떤 큰 진량의 사람을 만났을 때
거기서 내가 얼마나 봉변을 당할까? 이런 사람도 같이 어울려서 내가 여기에서 지금 힘든 것을 내가 받아주면서 이 사람을 다시 회생시키놓으면 그것은 내가 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에 큰 일을 해낸 거거든요. 일이요? 네. 이게 지금 이게요, 소장님. 진짜 뭔 소리야, 네, 진짜. 이제 이게 뭐냐면 화류계 종사자의 자존감이라는 정법 강의를 했다 그러는데요. 물론 이게 특정 직업군을 우리가 비하함은 아닙니다. 네, 이거는. 맞습니다. 아니지만은 이게 좀 누구를 겨냥한 것 같아. 제 입으로 얘기를 못 하겠어. 저도 제 입으로 얘기를 못 하겠지만요.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누구를 지칭하시는지 대략적으로 감이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네. 지칭하는지요. 근데 저 말이 이해가 되는 이야기야? 저는 뭐 주어, 서술, 목적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저거 알아듣긴 합니까? 두서가 없어요, 일단 이 분의 말은. 그러니까 뭐 자주 듣는 분들은 이 사람의 말이 뭐 귀에 쏙쏙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이분 강의를 거의 안 봤기 때문에 일단 말이 도서가 없다. 근데 이 뭐라고 했냐면 화류계는 나쁜 곳이 아니라 최고의 장점을 가진 곳이다. 그렇죠. 그리고 화류계에서 성공하면 인정해줘야 한다. 화류계에서 온 사람들은 전부 다 인연으로 온다라는 게 이제 이 요약입니다. 이분의 그러니까 뭐 그 아니 직업에 대해서 귀천이 없다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뭐 뭐든 갖고 있을 수 있는 직업인데요. 네. 이게 이제 이 외신에서는 이 이야기를 마치 누구를 겨냥한 듯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의 품격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충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됐어요. 그만 얘기해요. 네, 네. 저 영상 하나로 네. 우리가 참 그래서 뭐, 우리가 뉴스 코멘터리하고 임수장님의 네. 품격이 있지.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네, 하여튼 뭐 아, 저희들이 어떤 직업을 저희들이 저거 네,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전혀. 네, 네, 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문제는 그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대통령이 네. 따르고 있다라는 의구심이 들었던 거고 예. 그게 단지 우리가 카더라라만 하는 이야기뿐만이 네. 아니라 예. 그 유력한 독일의 예. 신문에서도 이해가 나왔다라는 게 대한민국으로서는 굉장히 창피한 일이다. 그게 저, 핵심이라고 예.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민변의 이주희 변호사님 모시기 전에요. 네. 간단하게 저 얘기 좀 할까요? 어제 네. 관심 있으셨을 것 같은데 민주당의 의총이 있었습니다. 네. 그 김은경 혁신안에 대해서 예, 예, 그 예. 대의원 사실상의 대의원 폐지, 네. 권리당원 70%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저도 간접 취재를 해보니까 네, 네. 하여튼 뭐 민주주의 4.0 전해철 의원이 하여튼 뭐 주도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러한 속칭 비명계, 속칭 비주류. 이쪽 의원들이 발언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안 된다 절대로. 그거 대의원 그 당원들 권리당원 70%로 해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문제는 안 된다. 왜 대의원제를 갑자기 폐지하느냐? 네. 대의원은 대의원제라는 것은 민주주의 핵심인데 왜 폐지하느냐? 이런 발언들이 줄을 이었다 그럽니다. 네. 실제로 내부에서도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유선영 어떻게 보세요? 민주주의에 대한 민주주의의 핵심이 대의원제라고 하면요. 네. 그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민주주의가 뭡니까? 네. 1일 1표입니다. 이건희도 한 표, 가난한 사람도 한 표인 거예요. 그렇지. 그게 민주주의인 거잖아요. 네. 대의원. 대의원은 그러면 선출을 누가 합니까? 네. 대의원 선출을 권리당원이 합니까? 당원이 합니까? 그냥 지역위원장이 그냥 찍어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너 해! 이래가지고 찍어주는 게 대의원 아닙니까? 근데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의원 선출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민주주의 1인 1표에 완전 벗어난 게 이번에 대의원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대의원제의 역사를 살펴가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은 전국 정당으로 갔지만 예전에는 이제 경상도나 이런 그 TK나 PK 지역에는 민주당원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대의원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옛날 DJ 시대 때. 옛날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권리당원만 120만 명인 전국정당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250만 따진 당원까지 하지만 그러면 사실상 전국정당이고 거의 국민의 분포도랑 비슷합니다. 맞아. 그런데 누구는 120표, 뭐 150표를 갖고 누구는 한 표를 갖는다? 어떻게 그게 민주주의와 동일할 수가 있죠? 민주주의의 핵심입니까? 그게?
민주주의와 가장 어긋난 게 대의원제고요. 네. 우리가 그토록 욕을 하고 견제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조차도 이 대의원제를 폐지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제 와서 논의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 결국 그때 누구지 김영민 의원이 출연해서 하는 얘기가 이 대의원제 대 강화가 계보정치 개파정치의 전형이라는 거야. 맞습니다. 이걸 진짜 없애야 된다. 네. 이것 때문에 계보정치 줄서기하고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왜 이걸 반대하는 거야? 왜 현역 국회의원들을 왜 반대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저는 기득권 현역 카르텔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카르텔 네. 우리 윤통 좋아하시는데요. 그러면은 이번에 혁신위가 왜 생겼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면요. 네. 이 목적을 까먹고 계신데 이른바 돈봉투 사건 등등으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현역 의원 네. 아니, 이번 혁신위가요. 그러면 당내에서 이 돈봉투 사건 같은 일들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 이 혁신위가 출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핵심이 대의원인 거예요. 거기 또 하나 핵심이 이낙연이 한마디 했어요. 네. 이거 고소해야 된다고. 왜요? 그걸 내가 합니까? 이낙연한테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래요. 민주주의에 어디... 대한 이해를 제대로 다시 하시라. 저는 이거는요 개파의 문제가 아니라요 네.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임선 소장님 최고 속이 확 풀리는 말씀 격하게 응원합니다. 파이팅. 예. 우리 임 소장님 특기예요 이게. 그래서 민생 뉴스. 근데 민생 우리 민생 하자 그랬는데 이게 민생 경제 민생이죠. 민생 경제 연구소에 계신 분이 후쿠시마 원전수 이게 문제도 알겠습니다. 민생인 겁니다. 자, 우리 임선 소장님 민생 뉴스 다음 주. 네, 목요일이죠? 목요일입니다. 예. 네, 조금 늦게 하니까 아시죠? 아니 뭐 저는 아무 때나 알겠습니다. 항상 이 목요일 오전은 서울의 소리를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